장막을 만든 것을 막불개종 장중운이라 모두가 손바닥으로부터 비 내리듯이 내려오지 아니한 것이요. 다 막불. 전부 내 손바닥으로부터 마음의 손으로부터 비 내리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 말하는 소리 다 듣고 글 하나하나 쫓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거. 그거 왜 달리 다른 세계에서 언제 있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는 100천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순간을. 늘 없는 것만 자꾸 꿈꾼다, 사람들은. 없는 것만. 그래서 더 하는데, 현재 있는 것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이게 전부 우리가 현재 있는 것에 눈 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하에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시성정과 같이 기지는 경과야, 이거 내가 있는 땅은 이 모두가 다이아몬드로 되더라. 내가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가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거짓말 아니에요. 전부 진실이라, 그게.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부처님이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과 부처님이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눈을 아직도 뜨지 못하고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듣기만 하고 하는데 그 우리가 눈뜬 사람의 잘못, 눈 감은 사람의 잘못이지 눈뜬 사람의 허물은 아니에요. 눈뜬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눈이 밝아져 가, 사실은. 많이 밝아졌어. 이 소리를 여러 수 골백 번 듣다 보니까 많이 밝아진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깜빡깜빡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땐 또 그렇게 정신 차려서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 우리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캄캄하게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됐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행히 참 불법을 만나고 불법 만나서도 그 중에서도 또 만나기 어려운 화엄경을 만났고 화엄경 공부하는 이런 인연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억만 생 동안에 얼마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가해 뭐 기별이라도 가겠어요. 그동안은 목매한 중생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성인의 안목하고 꿈을 깬 사람의 안목하고 우리 캄캄한 우리 안목하고 갖다 대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눈뜬 사람, 깨달은 사람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있잖아요. 원효 의상,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우리나라가 세계 자랑할 만한 성인, 세계 자랑할 만한 성인이 두 분이 우리 선배로서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런 이치를 좋아하고 이런 이치에 빠져가지고서 이런 이치로서 중생들을 교화를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장중우 손바닥으로부터 비 내리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 납득이 안 되거든. 이제 공부 끝나고 저기 이 금정산에 조금 올라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고 입세만 가가지고 그 파릇파릇 돋고 있는 새순들 한번 보십시오. 그 세계에서 화장 장엄 세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잎 하나 속에 화장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속에 화장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걸 못 느끼면 뭐 그거 불성이 없다고 봐야지. 죄송합니다. 불성이 없다는 소리는. 시방 소유 재묘물어 시방에 있는 시방 세계에 있는 온갖 미묘한 물건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근래는 또 얼마나 그 이러한 사실을 느끼기가 쉽습니까? 예. 이 자연이 또 도와주네요. 시방 소유재 묘물 아름다운 물건들 응가 봉헌 무상존일세 응당이 가히 무상존에게 봉헌할세 누구에게 무상존 그 무상존이 누구다 나지 뭐 바로 나에게 내가 누리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야 신기하다 좋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손으로 만져보면 큰 여린 새싹 그게 전부 나에게 무상존에게 봉헌하는 거죠 무상존 가장 높은 어른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오시면 하면 꼭 어레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징견 일체 무여불자 가장 높은 부처님 가장 높은 어른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 난 김에 여기 저 그 문수 선언에는 초파일 날 쟤는 못 오고 여기 이제 그 거의 주인격인 그 사경반이 있어요. 사경반 한 21명 되는 분들이 주관을 해서 알아서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또 신심 있게 사경도 곁들여가면서 초파일 행세를 아주 행사를 지난해보다 더 아주 알차게 할 거니까. 그날 또 좋은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테니까 뭐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 동참하십시오. 하실 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주 또 특별한 초파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소임을 그 사경반에게도 맡깁니다. 이제 뭐 제 없으면 더 잘하지 뭐 사실은. 그 다음에 장중시루 무불비하야 손바닥 가운데서 다 비를 쏟듯이 우보익생 만우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 등리인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폭우가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건만은 모두가 자기 그릇 따라서 중생 수기 등리이기라 중생들이 그릇 따라서 자기가 가진 그릇 따라서 자기 안목 따라서 자기 안목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참 근사한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맹인이라면은 죄송하지만은 맹인이라면은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못 보잖아요. 저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 아름다운 꽃들을 어떻게 봅니까? 눈을 뜨고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아. 눈을 뜨고도 눈을 뜨고도 우리 인생살이 그거는 자연 이야기고 자연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는 그보다 천배만 배 더 값지고 화려하고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습관이 부정적으로 살아오고 한 그런 습관이 오래됐고 이렇게 행복적으로 말하자면은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 세월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그렇죠. 그야말로 우보이생만호공이야 하늘 크게 보배가 행복의 보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예. 장중시루 무불비하여 손바닥 가운데서 다 비 쏟아지듯이 쏟아져가지고 갖추지 아니함이 없어. 보리수전 지공불린이라 보리수 나무 앞에서 모두 가져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처처가 보리수요. 그 뭐... 인도에 보리수라는 나무가 본래 보리수가 아니야.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그냥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보리수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앉은 자리가 보리수 나무 앞이라 눈만 뜨면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눈 뜨면 바로 거기가 보리수 나무 앞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 뭐 소나무 아무라도 좋아요. 거기서 뭔가 한 생각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인도에 있는 보리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경제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방일체 재기약과 시방에 일체 있는 모든 기약, 풍류. 이 풍류가 없을 수가 없죠, 또. 기약과 종과 북과 금, 슬, 비인류라. 한 종류가 아니죠. 오케스트라, 그 온갖 그 악기가 다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주, 화, 묘음성, 호대. 다 연주한다. 화, 아주, 그, 화창하고, 아주, 그, 훌륭한, 그, 아자가 이게 뭐예요? 아주 아름답고, 그, 고급스럽고, 아치가 있고 하는, 그리고 또 묘음성, 아름다운 음성을 전부 연주하되, 좋은 악기들의 내는 소리죠. 연주하되, 미불, 종어, 수중, 장중, 출인이라 전부, 손바닥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게 없다. 전부 내 마음의 손바닥으로부터. 손바닥이라면 더 근사하네요. 마음으로부터 하면 진부하잖아요. 늘 마음 하면 항상 들어오는 그런 마음만, 손바닥에서 나온다. 내 손바닥에서 나온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내 손바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시방 소유 제 찬송을 시방에 있는 모든 찬송, 찬탄하고 노래 부르는 것들을 칭탄열의 실공덕 코대 열의 진실한 공덕, 열의 진실한 공덕을 칭탄, 칭송하고 찬탄한다. 우리 마음, 마음열의 진여, 진심열의 아주 훌륭한 공덕, 진실한 공덕을 전부 찬탄한다. 그렇습니다. 전부 내가 다 조작해 가는 것이고 내가 다 뭐 나쁜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모든 좋은 것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진실한 공덕이라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칭탄하되 여시 종종 묘음사를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미묘한 은사를 말과 말들을 개종장중 내 개연인이라 다 장중 장례로부터 손바닥으로부터 전부 열어서 연설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떠나서 전부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일체의 모든 일들이 이제 광명을 놓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또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손으로부터 전부 나와서 장엄하는 그런 일들. 요즘 봄이 돼서 전부 그 인생이 더 이제 가치 있고 돋보이고 소중하게 여겨지죠. 보살 우수 저 방정광하니 보살이 오른손으로 청량한 광명을 넣으니 광중 향수 계공 우하야 그 광명 가운데서 향수가 다 허공으로부터 비 쏟아지듯이 쏟아져서 보세 시방 재불토하여 시방 모든 불국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부 널리 뿌려서 향수가 내려와서 다 뿌린다 이 말이야. 뿌려서 공양 일체 조세 등이라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무상조언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는 이제 조세 등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 한마음 그 부처자리를 참마음자리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무명수 그림자 없는 나무라고도 하고 뭐 별별 표현을 다 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세 등 흔히 이제 세상을 비추는 등불 지금 내가 세상을 비추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세상을 다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일체 조세 등에게 공양함이니라. 그 다음에 또 우방광명 묘장엄 이게 이제 하도 유명한 글이 되나서 이게 연불에도 들어있어요. 연불책에도. 또 광명을 놓으니 묘한 장엄이라 출생 무량 보현어하니
한량 없는 보배의 연화를 출생하니 기화 색상이 개 수묘라 그 꽃의 색상이 다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움이라 2차 공양 어제불이니라 이것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모든 부처님 자꾸 이제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면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해도 좋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왔다 가셨고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이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으니까 그 근본 취지 그걸 종지라 그래요. 그 종지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첫째 저 자신부터 깝깝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 종지를 떠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모든 부처님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부터 내 자신 부처님에게부터 공양합니다. 우방관명 화장음 이건 참 그냥 그 개성으로 읽기만 하면 참 좋아요. 우방관명 화장음 저 밑에까지 한번 읽고 우리 할까? 그 두 번째 줄부터 읽어야 돼요. 우방광명. 세 번째 줄. 그래서 우리 같이 소리 내서 읽고 한번 봅시다. 우방광명 묘장음 출생무량 보현화하니 기화 색상 계시무라 2차 공양 어제불이니라. 우방광명 화장음하니 종종 묘화 지비장이라 보산 시방 제국토 하야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우방 광명 향장음 하니 종종 묘향 지비장이라 보산 시방 제국토 하야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우방 광명 마량음 하니 종종 마량 취장이라 보산 시방 제국토하야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우방 광명 의장음하니 종종 명의 지비장이라 보산 시방 제국토하야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우방 광명 보장음하니 종종 여보 지비장이라 보산 시방 제국토하야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근사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 연불책에 아주 고급 연불책에는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보통 일반 신도님들의 그 연불책에는 이게 없습니다만은 우방광명 화장음 또 광명을로니 꽃으로 장엄하니 광명을로 와서 꽃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화가 지비장이라 모여서 장막이 되었다. 커튼 장자는 장막이잖아요. 커튼이라 곳곳에 느린 꽃으로 장막이 커튼이 돼가지고 느리뜨려졌다.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꽃으로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느려 지비장이라 보산 시방 제국도 시방 모든 국토에 널리 흩어서 보산 시방 제국도 공양 일체 대덕전 일체 모든 사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 대덕존 하면 우리 마음자리는 전부 대덕존입니다. 뭐 꼭 이제 겉으로 조금 닦은 그런 뭐 덕이 있고 조금 닦은 복이 있고 한 그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안 돼요. 본래 우리 마음에 갖춘 덕과 복이라야 그게 대덕존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양 올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방광명 향장음이라 또 광명을 놓아서 향으로 장음하니. 광명을 놓는 것마다 뭐든지 좋은 건 다 만들어져. 광명이 뭐다? 우리 마음 광명이요. 지혜의 광명이고. 내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광명입니다. 광명의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이거 너무너무 좋은 구절인데 우방광명 향장음이라 향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향이 지비장이라 모여가지고 장막이 되었더라. 종종 묘향이 가지가지 묘한 향이 모여서 장막이 되었더라. 지비장 보산 시방 제국토야 시방 제국토에 널리 흩어서
공양일체 대덕존이라 일체 모든 대덕존인데다가 공양한다. 그 우리가 다 공양하고 있어요 지금. 다 공양하고 있습니다. 공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산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리 춤춰보고 저리 노래 불러보고 그 전부 공양받는 일입니다. 또 우방광명 말향음 또 광명을 놓으니 가루향으로 장엄했어. 장엄했으니 광명을 놓아서 가루향으로 장엄했으니 종종 말향 치장이라 가지가지 가루향이 모여서 무더기가 되어서 장막이 되었더라. 보산 시방지국도 그렇게 장막이 된 가루향을 시방지국도에 널리 널리 흩어가지고서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 올린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이 일이에요.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왜 눈을 못 뜨고 왜 그렇게 수용 못하고 그렇게 늘 부족하다고 그러고 늘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렇게 불평불만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이거 뭐 따로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한 게 절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불보살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내가 어거지 소리 한다고 그 부처님 깨달은 데 가보았어. 이제 다이아몬드를 하나 쳐서 올라오고 보니까 전부 척박한 흙, 모래, 돌, 자갈들 뿐이더라.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안 좋아요. 또. 그 부다가야 하나 더 그래.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왜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 그런 척박한 땅을 보고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게 숙제예요. 우리가 영원한 숙제라. 그리고 전부 탐진치 삼독 서로 비난하고 그냥 헐뜯고 하는 그 인간들을 두고 전부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은 전부 내가 보니까 전부 부처님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야.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야.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눈뜬 사람은 전부 세상은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참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전부 부처님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해지면은 차츰차츰 거기에 그 경계에 가까워 갑니다. 우리가 경계에 가까워 가요. 첫째 우리 가족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사는 환경이 그게 뭐 남의 집이 됐든 전세방이 됐든 조그만 뭐 15평짜리 아파트가 됐든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라도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 사람이 부자지 뭐. 그래요. 성인의 가르침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요컨대 우리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을 그렇게 쓰려고 해야 돼요. 마음 그렇게 쓰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방광명 의장음이라 또 광명을 놓아서 옷으로 장음해. 천으로. 이게 천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입고 있는 옷처럼 만들어진 옷이 아니에요. 천이에요. 천이란 낱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옷을 그대로 옷 이자를 천이라고 합니다. 천으로 장엄했으니 종종 명의가 지비장이라 가지가지 명의 아주 훌륭한 천들이 전부 모여서 장막이 됐더라. 보산 시방제국토야 시방제국토에 널리 흩어서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 올린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닳지도 않아. 요즘은 옛날에는 참 그 잘 달았어요. 무명 옷은 하도 잘 떨어지고 해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많이 기어 입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기어 입은 누더기가 또 이제 값이 나가지 또. 그래 큰 스님들 입던 누더기가 값이 나간다고 이제 젊은 철없는 스님들은 일부러 생옷을 찢어가지고 누더기를 만든다. 생옷을 찢어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잘라가지고 누더기 붙여요. 들어보셨죠? 억지 누더기. 예. 종종명의 지비장이라 보산시방제국토야 공양일체 대덕종이라
우리가 다 대덕전이고 우리가 전부 좋은 명의를 이름난 옷, 메이크 있는 옷을 수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방광명 보장엄하니 또 광명을 놓아서 보배로 장엄했으니 가지가지 묘보가 갖가지 묘한 보배가 지비장이라 모여서 장막이 되었더라. 보선시방제국토야 시방제국토에 널리 흩어서 공양 일체 대덕전이라 일체 대덕전에게 공양 올린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그렇게 아십시다. 어디 뭐 저기 석굴암 부처님이 유명하다고 석굴암 부처님인데 가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봐야 몇 프로씩 되겠습니까? 여기서 설명한 거 억만분의 1도 안 돼. 지금 우리가 이 눈, 이 마음으로 이 마음 가지고 이 눈, 이 코, 이 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수용하고 하는 이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이제? 절대 이제 집에 가서 부족하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반찬이 어떻더라도 훌륭하다고 하고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 저절로 물질적으로도 복이 돌아와 마음을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는 다른 실질적으로도 넉넉해져. 여기서 설명한 대로 보산 시방제국토야 시방제국토야 참은 두루두루 흩어서 일체 대덕준에게 공양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보다 더 넉넉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게 되고 그런 마음을 쓰다 보면 현실도 그렇게 넉넉하게 펼쳐져요. 우방광명 연장음 더 좋은 게 나온다 이제. 또 광명을 놓아서 연꽃으로 장엄하니 연꽃으로 장엄하니 종종 연화가 지비장이라 가지가지 연꽃이 모여서 장막이 되었더라. 보선 시방제국토야 시방제국토에 널리 흩어서 시방제국토에 널리 흩어서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 올리느니라.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일체 대덕존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덕존, 전부 대덕존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우리가 초파일에 설명할 때마다 항상 그게 이제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의 가치가 전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일체 대덕존이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 올리는. 우방광명 연장엄하니 또 광명을 놓아서 옥돌 구슬 옥돌입니다. 옥돌로서 장엄했으니 구슬 목에 거는 것을 이제 또 구슬 목걸이를 연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장엄했으니 가지가지 묘영이 지비장이라 가지가지 아름다운 옥돌 구슬 목걸이가 모여서 장막이 되었더라. 이거 저기 저 그 들어 중국 음식점 그 문에 가면은 그렇게 쳐놓은 거 있죠. 그건 플라스틱인데 이 환경에서 보고 흉내낸 거예요. 전부 이게 딱 지비장이라는 게 영 우방광명 영장엄하니 종종 묘영이 지비장이라 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흉내내 보는 거지. 보산 시방 제국토야, 그건 이제 문에만 그렇게 쳤지. 시방 제국토야 보산 널리 흩어서 공양 일체 대덕존이라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합니다. 글도 쉽잖아요. 이렇게 화엄경 글도 쉬워요. 그래서 화엄경 장대 화엄이라 그래. 줄줄줄 나간다. 장대. 장대처럼 그렇게 길게 나간다고 해서 이제 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습니다. 차돌 능음이라, 능경은 차돌처럼 까리 야물다고. 그게 아주 글이 어려워요. 능경은, 뜻도 어렵지만은 아주 차돌 능음.
그래 능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방광명 당장음이라 이거는 이제 기대당이야. 또 광명을 놓아서 당으로 장음하니 기당 순환 현안이네. 현란하다는 현자입니다. 기당이 현안하여 비중생해서 아주 현란하고 밝게 기대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온갖 색을 갖추고 있어. 있어서 종종무량이라 가지가지가 한량이 없고 또 모두 다 뛰어나고 아름다움이라 수호함이라. 2차 장엄 재불토니라 이러한 장엄으로서 불토를 모든 이 장엄함이라 이것으로서 모든 불토를 장엄함이라 그렇습니다. 뭘 또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몇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장엄해본들 조금 그저 그저 한 마당 그저 장엄할 정도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보는 장엄이 제일 넉넉하고 훌륭한 장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중생들의 좁은 소견에 조금 맞춘다고 초파일되면 뭐도 꾸미고 뭐도 걸고 깃발도 걸고 등도 걸고 당도 세우고 번도 달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또 조금 이제 중생 눈에는 장엄이 됩니다. 그래서 2차로 장엄 재불턴이라 이것으로서 모든 불토를 장엄합니다. 그 다음에 종종 잡보로서 장엄한 게 가지가지 여러가지 보배로서 그 일산 인도에는 일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일산을 장엄함에 중요 정번으로 수식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그 비단 비단 번으로서 그 일산에다가 또 번을 다는 거예요. 비단으로 비단천으로 만든 번을 달아 가지고서 공수식이라 다 같이 여기 저기서 드려. 그 옛날에 이제 등을 달면 등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수술. 요즘은 그거 잘 안 달더라고요. 그때 그거 달아놓으면 수술을 아주 수술 만들기가 힘들었다. 그걸 달아놓으면 불을 켜놓으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술이 불에 닿아가지고 또 화재가 잘 났어. 등이 잘 탔어요. 그 수술 때문에. 근데 보기는 좋았어요. 이게 그 얘기라. 증번으로, 중요 증번으로 공수식이라 다 같이 드렸다. 거기다 이제 일산에다가 비단 번을 이제 또 달고 그 알맞게 이제 달아서 꾸민다는 뜻이죠. 많이 보탁에 많이로 만든 그런 보배 그 방울에서 연부름이어도 부처님의 설법 소리가 나와. 방울에서 부처님 설법 소리가 나와.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광장설이다. 개성 변시 광장설. 그 말이 또한 그 화엄경을 푸는 열쇠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설법 소리다. 연부름 했잖아요. 많이 보탁해서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을 하거든. 집지 공양 제예령이라 그것을 가져서 모든 예래에게 공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통재불이라 모든 부처님에게 모두 맺어서 통한다. 수출공구가 난사이하여 손에서 나온 공양구들이 공양거리들이 불가사이해 여시공양을 일도사하되 이와 같이 한 도사에게 공양하거든. 내 한 사람이 그러한 여기서 설명한 대로의 그러한 공양을 다 수용하거든. 일체 불소의 개여시하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있고 사람들이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있어서 다 같이 다 수용하는 거죠. 한 사람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일체 불소의 개여시라.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다 또한 이와 같다. 대사 삼매 신통이니라. 대사 큰 보살. 보살이란 뜻입니다.
보살의 삼매의 신통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행자를 대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화엄경 공부한 사람이 전부 보살이요. 우리들의 그 공부 힘, 그게 삼매 신통 얘기라. 공부의 힘이 이와 같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 뭐 수행 잘한 어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참 뭐 화엄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그것을 원칙으로 깔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웬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 마음 씀씀이가 전부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공부 내용이 아주 뭐 현수품이 본래로 이제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내용이지만은 특히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내용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읽으면 우방광명 묘장엄 출생무량 보련화 귀화색상 개수묘 이차공양 어제불 또 우방광명 화장엄 뭐 우방광명 향장엄 우방광명 말장엄 우방광명 의장엄 우방광명 보장엄 이런 식으로 원래 연불은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맛이 있고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소리 내서 그렇게 좀 읽어보세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